안녕하세요. 르망입니다. 11일간의 스페인 패키지 여행 중입니다. 오늘은 5일차로 세비야 시내를 관광해요.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이 중심 도시고요. 스페인 서남부에 있는 세비야주 주도로 인구는 70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항해 시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이곳에서 시작하여 유명해요. 세비야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상당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예요. 무역으로 전성기를 보낸 세비야는 음악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오페라들이 세비야를 배경으로 삼은 경우가 많아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돈주바니, BJ 카르멘, 베토벤의 피델리오가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무려 120여 개의 오페라가 세비야를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원형의 광장 주위를 붉은색의 멋진 건물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건물 양끝 탑들은 세비야 대성당의 히랄다 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원하게 탁 트인 광장 주위에 줄지어 늘어선 아치형 기둥들이 멋지네요. 궁전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광장은 1929년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 박람회 본부를 쓰기 위하여 건설했어요. 당시 세비야 최고의 건축가 아니발 곤잘레스가 공사를 맡아 박람회 1년 전인 1928년에 완공했습니다. 100년도 안 된 비교적 근세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광장 주변의 긴 회랑을 걸으며 기둥 사이로 보이는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네요. 반원으로 휘어진 기둥들 사이에는 쉬운 8개의 작은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부스에는 도시 이름, 지도, 문장과 해당 도시의 역사적인 사건이 타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사용됐던 지방의 홍보 부스 같아요. 광장 안에는 둥근 수로를 만들어 물이 잔잔하게 흘러요. 이 수로에서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기도 하고요. 타일의 나라답게 곳곳에 타일로 그림을 그리거나 무늬를 넣은 것이 일품입니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원래 산텔모 궁의 정원이었어요. 이 궁전 소유주였던 마리아 루이사 페르난타 공작 부인이 1893년 세비야시에 귀증하면서 시소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스페인 광장을 만들면서 원래 있었던 정원을 재설계하여 만든 공원이에요. 스페인 광장과 아메리카 광장을 만들고 전체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지금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세비야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무데아르 파빌리오는 원래 박람회 때 사용하라고 건설했어요. 지금은 예술 풍습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남북에 있는 두 개의 파빌리온 사이에 있는 작은 정원이에요. 장미꽃이 많아 장미 정원으로 불려요. 높이 솟은 야자수와 잘 어울린 호수 정원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종의 수많은 수목이 자라고 있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는 오리, 백조, 공작, 참새, 비둘기 등 다양한 조류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어요. 공원 서쪽 산책로인 피사로길을 지나고 있어요. 세비야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산책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산책길 옆에는 울창한 숲에서 신선한 공기를 내뿜으며 형형색색의 많은 새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 북쪽 문을 나서며 바로 앞에 보이는 동상은 엘시디 동상이에요. 엘시디는 중세 에스파냐의 명장으로 이슬람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름을 쫓았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전설적인 영웅으로 생각하는 기사입니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넓은 공원을 가까이서 보려면 마차 투어가 좋아요. 마차 투어는 마리아 루이사 공원을 통과하여 세비야 대성당까지 5km 정도를 달립니다. 알카사르 궁전 출입문인 사자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네요. 예약하지 않은 관광객들입니다. 알카사르는 1248년 페드로 1세 국왕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세비야를 탈환한 후에 1364년 스페인 왕실의 궁전으로 개축했어요. 세비야 대성당은 1402년부터 1506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건축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이런 엄청난 대성당을 건축했습니다. 대성당은 놀랄 만큼 크고 넓어요. 폭이 116m이고 길이는 76m에 달하여 국제식 축구장 크기와 비슷해요. 내부는 고딕 양식이나 내부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아치형 천정이 무척 높고 스테인글라스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이 환상적입니다. 마요르 예배당에 있는 황금 주제단이에요. 조각가 피에르 댕카트 등 여러 명의 조각가가 80년 동안 작업하여 1564년에 완성했어요. 주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흰색 은으로 만들어 은재단이라고도 불려요. 재단 위의 그림은 루이스드 바르가스가 그린 양치기들의 경배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세비야 대성당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세비야 대성당에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관이 있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어요. 1506년 5월 21일 마드리드 인근에서 파란만장한 생활을 마감했어요.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어렵게 신대륙을 발견했으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스페인에 실망하여 사후에 스페인에 묻지 말 것을 유언했어요. 그 유언에 따라 스페인은 콜럼버스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 이렇게 관을 공중에 띄워 운구하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을 메고 있는 4명은 에스파냐의 옛 왕국인 카스티아, 레온, 나바라, 아리곤을 상징하는 왕들이에요. 성당은 내부에 그림, 조각품 등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웬만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못지않을 정도로 많아요. 성당 옆에 높이 솟아있는 탑이 히랄다 탑이에요. 히랄다 탑은 원래는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모스크의 첨탑이었는데 16세기에 기독교도들이 점령한 후 고쳐 종탑으로 쓰고 있어요. 히랄다 탑은 그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대성당을 지을 때 허물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히랄다 탑은 나선형으로 된 경사로를 걸어서 올라가요. 아파트로 27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히랄다 탑 맨 꼭대기 종탑 아래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세비야 시내의 모습입니다. 격대창 사이로 보이는 세비야 시내가 아름답네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다 중간쯤에서 창 밖으로 내려다본 세비야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숲은 이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오렌지나무 안뜰이라는 정원이고요. 황금의 탑은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12각형 모양의 황금색 탑입니다. 이슬람 시절인 1221년 2월에 건설되었어요. 이곳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떠난 것으로 유명해요. 황금의 탑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과달키비르 강변에 있었지만 지금은 유로가 변경되어 알폰소 13세 운하 옆에 있어요. 황금의 탑은 처음에는 세비야의 해상로를 지키고 과달키비르 강을 통과하는 배를 검문하기 위한 시설이었어요. 후에 검문소를 통과하는 배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시설로 변하여 세비야에게 상당한 재정 수입을 안겨두었습니다.